안녕하세요. 나 언니를 보니까 가슴이 답답하다. 난 맨날 손님들 마음 먼저 느끼나 봐. 근데 언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내 마음속에 굴곡은 많았어. 내 마음속에서. 근데 겉으로 남이 봤을 때는 그렇게 심하게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하기엔 되게 애매모호한 힘듦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언니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밖에 모르는데, 한 가지밖에. 내가 뭔가를 알고 있으면 그냥 그게 맞아. 그 하나야. 근데 남이 이걸 가지고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언니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좀 쉽게 말하면 융통성이 없대, 언니가. 고집이 좀 세. 네, 융통성이 없고,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땐 언니가 되게 고지식해 보이고, 틀에 박힌 사람처럼 보이고, 언니 말대로 고집이 세 보이고, 그래서, 아, 좀저 사람 상대하기 힘들다. 그런 말을 좀 종종 많이 들을 거고, 반대로, 언니 같은 경우에 남들이랑 내가 말이 안 통해. 니들이랑 나랑 생각이 달라. 그러면서 언니가 또 남들을 욕을 하면서 답답하다고 하는 격이라 그러시면서 항상 늘 시비수가 좀 붙어, 언니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내뭐 동료가 됐든, 내 친구가 됐든, 내 가족들이 됐든, 언니는 항상 내 마음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그거와 일치하는 면이 없기 때문에 맨날 시비 구설을 따른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언니가 원래는 자리가 많이 잘 떠야 돼. 있는 자리에서 들썩들썩 거려대는 게 안정권에 들지를 못하니까. 너무 언니가 이거 그만둬야 되나?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 내가 저기 가야 되나? 그냥 앉아 있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그냥 늘상 많이 하고 사셨다 그래. 대답을 해주세요. 꼭 네, 거기,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도 언니가 작년 수전에 조금 사람이랑 좀 시비수가 있었어요? 작년에요? 작년부터의 그 시비수가 또한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또 뭔가 들썩들썩거리고, 터가 들썩들썩거리고, 이러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동수가 같이 비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뭐 그렇게 되신 게 있으셔? 지금? 작년 언니가 11월 달부터 마음이 편하지를 않으셔야 돼, 원래. 그래요? 네. 왜, 왜그 웃음의 의미는 뭐야? 그건가? 말씀을 해주세요. 원래도 가족이랑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많이 한번 뒤집어 엎었어? 제가 한번 확 질렀는데, 근데 그게 이유가 별거 아니었어. 이유가. 근데 언니는 늘상 들었던 말이었기 때문에 폭발했겠지만, 사실상 남들이 보기에는 그 이유가 그닥 큰 이유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제 의절은 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이게 완전 무슨 뒤집어 엎듯이 이렇게 폭발을 한 격이라 그러시면서, 그때부터 언니 마음이 편치 않았고, 그때부터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자체가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지?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뭔가 하면서 또 이동수가 비춰지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저 이사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사하고 아, 그러신 거예요, 지금?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 때문에 오신 거야? 네. 가시래. 왠지 알아요? 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오고 싶었어. 그 맞아요. 터에서. 네. 근데 그거를 여지껏 꾸역꾸역 눌러 참고 있었다 계약 기간 그러시고, 때문에. 그리고 그, 지금 거기 누가 사는 저 거야? 혼자. 언니 혼자 사는 거야? 그러면은 왜내 가족들한테도 그터 이동수가 비치는 게 뭐예요? 그거는 아빠가 이제 예전에 지금 살던 집을 팔고 할아버지한테 돌아가시면서 받은 집이 있어요. 그 네. 집으로 이사. 언니가? 아빠가? 아, 아빠도 이사, 가족들도. 저도 이제 올해 계약이 그쵸? 끝나서 이사. 나는 지금 그래서 가족들이랑 얘기하면서 싸워서 언니가 집 나가나 이 생각을 했거든? 근데 언니를 봐도 이동수가 있고, 여기 가족들을 봐도 이동수가 지금 따로 또 비춰서 물어봤던 거야. 근데 그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가족들한테 저는 그냥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이용해 먹는 딱그 정도 막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종년이죠? 왜 그렇게 얘기 언니? 근데 그럼 제가 여태까지 느낀 게 그래서요.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그게 아니라 언니가
나는 내가 헌신적이게 우리 가족들이 필요할 때 혹은 필요로 해 보일 때 언니가 나서서 챙겼다라고 해. 근데 희한하게 가족들은 언니는 힘든 거 피해서 도망갔네. 힘든 거 피해서 이꼴저꼴 안 보고 싶어서 자기 혼자 편하게 살려고 이기적이게 떠났네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서 무슨 행사만 있을 때, 무슨 때가 됐을 때만 와서 참석을 하고 참견하네. 왜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 부모와 내 형제와 언니의 기운이 오래전부터 안 맞았어. 어렸을 네, 때부터. 어렸을 때도 솔직히 아빠랑도 그렇게 사이가 좋진 않아가지고. 맞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언니가 있잖아. 내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언니는 하나만 알면 그거 하나 가지고만 안다고. 절대 다른 게 개입이 될 수가 없어. 언니 머릿속엔. 그래서 융통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랑 많이 싸운다 그랬지. 이게 아까 했잖아. 가족이든 내뭐 직장 동료든 내뭐 친구든 상관없이 이 기운이 다 똑같아. 구설십이가 껴있어. 언니는 열심히 잘해도 누군가한테 잘해도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들 또한 좋게 받아들이질 못하고 오해를 하고 언니는 해주고 남들이 나를 안욕 좋게 먹죠. 보니까 욕 먹는다. 왜 내가 해주고도 욕 먹어야 돼? 그럼 안 해. 이렇게 맞아요. 돼버리는데 안해 하는 순간 남들이 쟤 이기적이야. 그쟤 와중에 저거 또. 봐봐. 필요할 때만 오고 지가 필요로 그러니까 뭔가 내색할 수 있을 때만 와서 저렇게 하는 거야. 행사했을 때막 이런 거 있죠. 왜 우리 이런 사람도 있잖아. 가족들 중에서 평상시에는 동떨어지면서 행사 있는 것만 참여해갖고 내가 가족이랑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 보이는 사람도 있죠. 딱그 짝이 언니가. 그러면서 서로 간에 오해가 너무 많이 쌓이고 서로 간에 원망을 하고 있노라라고 하고 언니가 지금 따로 사는 게 너무 다행이다라고 하시고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붙어 살았으면 아예 영 끊었을 것 누구 같아요. 하나 진짜 죽어나갔어야 돼. 막말로. 그게 제가 됐을 것 같은 느낌 들고요. 근데 언니가 그거를 일찌감치 내가 깨우치고 나가서 산게 너무 다행이라고 그러시는데, 그냥 나가서 살았을 때내 가족들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언니가 속 편하다라고 하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가족이 아니어도 주변 사람들한테, 그게 많이, 뭐지? 시비수가 많이 걸린다라 그래.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나는 왜 이래?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언니는 우여곡절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는 별거 아닌데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언니는 혼자 가슴이 답답하다. 이렇게 내가 처음에 느꼈다고 했잖아. 그게 원인이야. 결론은 언니가 융통성이 없고 언니가 너무 고지식하고 하나밖에 모르고 그 옹골지고 고집센 성격으로 내가 피해 보고 사는구나. 라고 내가 착각하면서 남들이랑 벽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언니가.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으실 거야.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어? 그냥 근데 제가 나는. 고집 센 거는 알아서. 그쵸?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분명히 피해를 주는데 왜저 보살이 저렇게 얘기를 하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 3자인 내가 봐서는 언니가 그 성격만 조금 유하게 잡아주면 큰 문제 될건 없거든? 딱 그거 문제였어, 항상 늘. 그게 화근이 되고, 그게 시초가 돼서 언니가 다른 일로 번졌지, 다른 게 화근이 돼서 언니가 피해본 건 솔직히 없다라 그래. 제가 봤을 적엔.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언니가 이동수를 하는 게 좋아요. 어디로 가요? 지역을 보고 계신 거야? 네, 지역을 일단 2호선 쪽으로는 좀 가고 싶은데 지금 생각은 신당이나 이쪽. 그 나는 위치 잘 모르는데 언니 한강 줄기로 봤을 땐 동쪽 말고 서쪽이랑 가까운 쪽으로 2호선이 뭐 언니가 원하는 데가 있다면 그쪽으로 가시래. 화곡동이요? 화곡동도 괜찮고 그 줄기 라인 있잖아. 나는 왜 자꾸 나잘 몰라. 근데 거기가 뭐이지? 무슨 성산대교라든가 한강이 보이는 집이에요? 뭐 그쪽 줄기 한강이 보이는 집까지는 언니가 솔직히 가, 능력이 못 되나? 가요, 못 가요. 그 근방으로 가시라는 거지. 어디지? 그니까 내가 저도 위치 잘 몰라가지고 그쪽 지하철만 타고 동네를 몰라, 내가. 근데 그냥 갑자기 다녀요. 화경으로 보이는 게, 한강 얘기,
가고 싶다니까 그쪽으로 뭐 영등포 쪽도 괜찮고 강서 쪽도 괜찮을 거. 그게 다 거의 근방 아니야? 네, 영등포 강서 그쪽이 다그 거긴데 그쵸? 제가 생각한 쪽은 그 반대였어요. 어디요? 왕십리 그 신당 옆에. 완전 동쪽이네? 네. 한번 봐봐요. 근데 그게 동쪽이랑 서쪽이랑 언니가 뭐 이게 어디는 좋고 저게 좋고 이거는 아니고 그 터를 잘 보셔야 돼. 언니한테 서쪽이 맞아도 터를 잘못 들어가면 언니한테 안 맞는 터야. 그렇죠. 근데 제가 집을 보러 다닐 때 저는 그냥 어차피 제가 살 집이니까 제 그쵸? 느낌을 믿거든요. 딱 들어갔을 때 씨, 별론데 하면 안 해요. 아무리 그쵸? 집이 좋아 보여도. 근데 그게 맞아요? 네. 직감이 여기가 쎄. 아.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신기 아예 다100% 없어요라고 한 사람 아마 없을걸? 그래서 우리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어너척 좋네 막 그런 말도 쉽게 하잖아. 그리고 왜 느낌을 첫 느낌을 중시하잖아요. 그게 언니가 뭐 무당들이 뭐 이렇게 터 봐주는 것처럼 정확하게 100% 맞지는 않지만 그렇게 봐주셔도 언니가 들어가서 마음이 편하면 솔직히 나는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언니의 촉이 어느 정도는 있어 보이니? 그러니까 이사 가는 건 가시고 터도 잘 보시고 혹시 터 보실 때 내가 너무 아리까리하다 그럼 연락을 줘. 그럼 내가 언니가 보고 나서 연락을 주면 제가 말씀을 해드릴 수는 있거든. 그 정도까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훗날에 이제 집을 보시고 하시고 이동하시래. 그리고 언니한테는 몰라 해줄 말이 그냥 언니 성격 좀만 죽여. 죄송해요. 아니, 언니 성격만 조금 죽여. 그러면 언니가 그동안에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다, 내가. 나 사람들한테 이용만 당했다. 내가 너무 피해만 봤다. 막 이렇게만 생각했던 게다 그냥 무뎌질 거야. 앞으로는. 저 지금 좀 요새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고는 제발 있는데. 해주셔야 돼.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아. 네, 맞아요. 잡생각이 너무 많은데, 언니. 나도 잡생각 많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 잡생각 많아봤자 우리밖에 안 아, 힘들어. 저만 볼까요? 계속 혼자, 저 맞아. 혼자 나 혼자 볼까요? 불안해하고, 나 혼자 막 힘들어하고. 근데 언니는 신 문제도 아니고 조상 문제도 아니야. 언니 성격 문제야. 진짜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잠깐만. 왜, 왜, 다행이다. 왜? 진짜요? 왜 신가물이다 이런 소리 너무 많이 들어서? 네. 근데 그 신가물 때문만의 언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언니 인간의 고집이 우선이야. 그거를 다 꺾고 언니가 변화를 줬는데도 뭔가 사단이 나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신적인 얘기를 나는 할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언니가 이렇게 된게 아니라고.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말고요. 진짜요? 왜 혼자 어디서 이상한 말 듣고 와갖고. 진짜 근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 이쪽으로 빗대서 보면, 저 보면은 방울소리 들린다 그러고, 막, 아기 때 신이 왔다 그러고, 그런 소리를 진짜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는, 언니 신가문이 원인이야. 언니 신이 왔어. 언니 뒤에 누가 있네. 뭐, 이거 말은 잘안 나와.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인간의 고집과 성격이 너무 강해서 그래. 그거부터 내려놔야 돼. 그래야 언니가, 그나마도 그 불안증 덜 먹고. 그리고 언니가 항상 나는 피해자야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잖아. 네, 맞아요. 나는 이용만 당해. 나는 왜 그거는 남들 도와주기만 해야 돼? 이렇게만 언니가 피해의식 속에 있잖아. 그걸 먼저 해결을 해야지. 근데 그게 되게 어렸을 때좀 아빠가 맨날 술 먹고 막다 부시고 엄마랑 맨날 신발 들고 뛰어 도망다니고 약간 그랬던 것도 있고. 압박감이 있구나. 그런 안 좋은 기억에 대한. 예, 그게 좀 그래서 많아요. 언니 혼자 되게 애써서 노력하면서 그거를 반대로 이겨내려고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거를 가족들이 알아주는 못할망정.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겪었던 거는 저랑 엄마밖에 없어요. 동생들은 그거랑 그니까, 몰라요. 그거를 알아주면은 그나마도 내 마음이 유해질 텐데, 그게 없으니까. 언니가 나는 나 혼자 컸어. 나는 혼자 여기까지 왔어. 이것 때문에 내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건 알아. 그치만 그 성격이 언니한테 지금 되게 도움이 되는 성격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내려놔줘. 그러놓고 나면 언니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반절이 많이 바뀔 거야. 인생의
언니 나머지 이제 인생에 대해서 기운이 반절이 50%는 반대로 바뀔 거예요. 좋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걸 해놓고 추후에 뭐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르게 설명을 할수 있겠지. 근데 지금에서는 언니가 여기에 너무 꽉 이러고 있어. 혼자 두고 봐. 네, 좀 두고 봐. 이 진짜 살고 있다고 이번에 언니가. 집 얻고 와서 진짜 연다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끊을 수 있으면. 근데 그 연을 100% 끊지는 마세요. 그래도 내 분모고 내 핏줄이야. 줄기는 잡고 가시되 언니도 그 오기에서만 조금 벗어나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어차피 떨어져 사셔야 되는 분들이야, 가족들. 집에 대한 제가 좀 어렸을 때 이제 하도 그런 게 많아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한번 이쁨 한번 받아보려고 잘했다 칭찬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근데 아버지도 그렇게 성격이 그렇게 막 그런 쪽으로 인색해 좀. 그것도 있고 남들은 다 돼도 저만 안 돼요. 항상 저한테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으라고 니네 아빠 말 그렇게 막 하지 말라고 말도 했었고 엄마 살아 계실 때 그리고 웬 언니가 엄마를 많이 닮았어. 그래서 아버지가 더 그래. 말 한마디 안 줘. 절대 안 들어. 눈빛 하나 안 피해. 그게 화가 나는 거야, 아버지가. 와 무슨 말인지 알죠? 너무 똑같아. 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너무 똑같다라고. 어쩜 그렇게 똑같니, 언니? 이런 소리 얘기 안, 못 들어봤어요? 순간에 근데 그 얘기하니까 너무 똑같아. 지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당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나이 먹어서 커서까지 그렇게 주눅들어서. 근데 언니도 솔직히 아버지 대답 안 해줬어. 그래서 아버지 화를 돋군 것도 사실이고 아버지도 잘했다는 표현 아니야, 언니. 그치만 서로가 잘못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부모지간, 자식지간에서 철련은 못 끊어요. 못 끊으니까 그냥 언니가 그 오기, 쓸데없는 오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내려놓고 언니 더잘 먹고 잘산 후에 진짜 떳떳할 때 아버지 나 이렇게 컸어. 어? 나 아버지한테 사랑 못 받아서 나 힘들었는데, 외로웠는데, 나 이렇게 컸어. 그래도 낳아줘서 감사해. 그냥 그렇게 끝내요, 그래서 이제는 언니. 어제도 계속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정말 제 집에 대한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미련 같은 걸좀 내려놓고. 내려놓고 나부터 좀잘 살고 보면 맞아, 맞아. 좀 언니가 또 책임감이 괜찮지 너무 커서 않을까? 그래. 일단은 내려놔요. 언니가 지금 그 집에다가 막 신경 쓰고 안 쓰고 한다 한데 그게 큰 변화는 없어 보이거든? 맞아요. 그니까 언니 말대로 좋은데 언니가 가고 싶은 대로 이사 가시고 좀내 것을 챙기면서 좀 마음 편안해지고 나서 들여다봐. 그래야 언니도 거기 가서 그럼요, 그러고 좋은 소리가 싶어요. 나오고 지금 이 상태에서 어거지로 해봤자 서로 또 싸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아, 맞다. 근데 그 같아. 아빠가 만난 아줌마가 있는데, 전그 아줌마가 너무 싫어요. 어떡해요. 근데 그 아줌마 아니어도 언니 옆에 누가 들어와도 싫어, 언니는. 근데 너무 싫은데, 자꾸 아빠는 그 아줌마랑 잘, 솔직히 저는 아빠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라고, 나한테만 강요 안 하면 돼요. 근데, 자꾸 저한테 뭐 가서 옆에 가서 뭐좀 살갑게도 뭐도 좀 하고 뭐 하고 왜냐면 이러니까 땡기길 위해서 나를 만나는 여잔데 당연히 내 자식들도 좋게 봐줘야 아버지가 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해주길 바랐는데 여우가 못 되고 곰이 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아버지가 불만족스럽게 또 언니한테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언니 그것도 짜증나고 싫잖아. 여우 같은데 그 아줌마가. 그것도 그렇고 솔직히 엄마 있을 땐 어디 한번 엄마 살아 있을 때 어디 그래, 한번 무슨 간 말인지 적도 알아. 없고 해준 적도 없는데 그 아줌마랑 뭐 수영 다니고 뭐 근데 엄마는 그게 그런 게한 아니고 온 번도 거야, 언니는. 예 진짜 꼴보기 싫어요. 너무 꼴보기 싫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언니가 아버지 인생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이제 그것까지도 이제 열은 진짜 솔직히 너무 열이 받았는데 엄마한테 그렇게 한걸 저는 다 아니까. 엄마한테는 그렇게 한번 대본 적 없으면서. 비교가 되는 거지. 예.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믿고 아버지 말만 하면 짜증나고 막 진짜 원망스러운 거야.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도 그냥 어떡하겠어요. 만나는 사람이고, 솔직히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3년, 3년? 2년, 3년 만에 만났거든요, 그 아줌마를. 무슨 누가 보면 30년 수절한 줄 알았어요. 와, 그래가지고, 원망이 많구나. 아빠, 저 그때 어렸을 때막술 먹고 막다 때려 부셨다 했잖아요. 그때 그러고 나서, 갑자기 정말 죽기 직전까지 사고가 나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그걸 엄마가 뼈를 갈아가지고 살려냈어요, 아빠를. 중환자실에 살면서 몇 년을. 식물인간 막 사람도 못 알아보고 뭐 이럴 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엄마가 병이 든 거예요. 그치, 근데 병수발 그것도 하면서. 집도 막 시가 시댁 할머니가 진짜 독하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시집살이 다 겪을 거다 겪고, 그치? 그거를 코앞에서 그걸 다 겪는데 맨날 나한테 하는 얘기가 니네 엄마는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거 갖고 이게 병이 나냐부터 시작해서 싫은 소리 별소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엄마 아파서 누워있고 막 그럴 때 명절에 엄마 대신 가서 음식 다 하고 잘했어, 그런 건. 그거는 진짜 그랬는데 온전히 엄마를 위한 거였잖아. 맞아요. 너무 불쌍해서. 맞아, 맞아. 언니가 애썼어. 근데 그랬는데 아버지 그건 그러는 거 오래 못 가, 언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언니가 오기 안 품어도 돼. 그 아줌마요? 아버지랑 그 아줌마랑 합치잖아, 한 솥밥 쌌잖아? 오래 못 가. 그러니까 너무 오기 품지 마. 그 언니만 속상하고 엄마만 비관 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봤을 적에는 근데 그렇게 그 힘들. 아줌마 너무 사기꾼 같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우같이 보여. 여우야. 그리고 아버지가 원래 여우 그게 공각 붙은 여자 별로 안 좋아해. 애교 있고 내내 거리고 그런 여자를 좋아했는데 엄마가 너무 강했어. 그래서 뭐 말만 하면 말 될거 하고 막 그랬었대. 그래서 손이 올라간 거고 이 여자는 반대의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아빠도 이제 와서 꽃이 피는 거야. 근데 오래 못 가. 내가 봤을 적엔. 그러니까 오기 품지 마요. 그 아줌마가 사기 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렇게 보이진 않아. 그 아줌마 다단계 해가지고 안 그래도 미치겠어요. 자꾸 끌어들여가지고 아빠를. 아이고, 정신 차리셔야 되는데. 진짜 넌덜머리나요. 막 징글징글해요. 그러니까 언니가 그게 속으로 화병이 더 생기는 거야. 그리고 그런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니가 집에 가서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맞아요. 항상 이렇게 삐딱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언니부터 살아. 일단.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냥 이거 이제는 화좀 내려놓고, 오기 좀 내려놓고, 고집 좀 내려놓고, 언니부터 편해지고 나서 추후에 나중에 챙기세요. 지금 언니가 챙겨도 여기 안 변한다고 했잖아, 내가. 맞아요. 그거를 제가 12월 저번에 올해 넘어오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잘했어. 해 바뀌면서, 이제 언니 이사도 가고, 봄 오면은 언니도 좀 이쁘게 꾸미고, 언니 맛있는 거 먹고, 나를 위해서 좀 살아. 그동안에 너무 불안하게 살았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보시면 돼. 아, 근데 저 올해 일좀 풀릴까요? 일단 이거 끄고.